안녕하세요. 내 손의 피규어 뉴리 아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두 가지 종류의 캡틴 아메리카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일단 이 캡틴 아메리카의 관절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캡틴 아메리카 중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. 일단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적인 방패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있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이렇게 안쪽이 팔을 끼울 수 있게 고무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. 약간은 고무 느낌이 방패에 나고 이렇게 휘어지기도 합니다. 반면에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는 이렇게 탈부착 식으로 내부는 다소 장난감스럽게 되어 있고요. 손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겉에는 단단한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느낌이 강하게 나네요. 캡틴 아메리카의 관절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. 오른쪽에 있는 캡틴 아메리카는 관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반면에 왼쪽에 있는 캡틴 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좋긴 하지만 두 개 모두 허리가 고정입니다. 굽혀지거나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포징을 할 때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고요. 제가 원하는 포즈를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 헤드 같은 경우도 영화에 나와 있는 캡틴 아메리카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. 마스크를 쓴 느낌이 그나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먼저 좋지 않은 관절을 가진 이 친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만세를 불렀을 때 각도가 굉장히 크죠. 그만큼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. 뻑뻑하고요. 반면 혈압 자세는 잘 됩니다. 팔은 팔꿈치는 어색하게 꺾이고 다리 관절 같은 경우도 많이 꺾이지가 않습니다. 옆으로는 많이 벌어지는데요. 반면에 앞뒤로는 좀 어색하게 각도가 많이 꺾이지 않고요. 무릎 같은 경우도 길이가 이렇게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. 발목도 돌아가지 않고요. 손목도 돌아가지 않습니다. 고개만 360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캡틴 아메리카도 고개는 잘 돌아가고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허리는 고정이고 다리 각도도 많이 꺾여져 있지 않습니다. 발목 또한 고정이고 손목도 고정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린 대다수의 피규어보다 많이 안 좋은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아쉬운 피규어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캡틴 아메리카의 관절 모습을 소개해드렸고요. 이 전편에 소개해드렸던 코스트코 고릴라렉 디오라마에서 포징을 한 캡틴 아메리카를 보여드리면서 액션 피규어 10cm 크기의 캡틴 아메리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